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날아오를 어, 일만 남았다. 정말 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가 클것 같은데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코로나 위기를 화물기로 넘어섰죠. 네, 지금 그 화물기로 넘어서는 부분이 계속 약간 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SCFI부터 보죠. 지금 SCFI가 계속 고공권 행진이거든요. HMM의 주가는 지금 뭐 파업이다 보다 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나 지금 SCFI는 계속 그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금 조금 속도가 줄었다 뿐이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그리고 CCFI는 앞에가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나 운임지수.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의 운임지수고, SCFI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예요. 네. HMM은 컨테이너 선사기 때문에 항상 SCFI에 관련이 높고, BDI 같은 경우에는 발틱 운임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확그 벌크선 운임지수예요. 그래서 벌크선은 뚜껑이 없는 배로 철광석이나 농산물을 실어 날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안해온 패노션에 관련된 지표죠. 그 BDI 지수는 급격하게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SCFI는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광성 농산물 수요는 꺾여서 저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SCFI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초에 그런 어떤 효과들,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 미주의 항만에 정체되어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 C F I 지금 컨테이너 운임 비수가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항만에 다 배가 정체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선 선주 입장에서 그거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려고 해도 이 돈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로 빠지냐? 이게 하늘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해서 가야 되는데 항만에 계속 그 바다에 정체하고 있으니까 계속 돈만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로 그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로 옮겨갈 때 문제는, 비행기로 옮겨갈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여객기가 기존에 있을 때, 여객기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근데 여객기가 우리가 갈때 보면은 수화물이나 이런 걸 붙이잖아요. 보통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80kg라고 합시다. 너무 네. 많나요? 저는 그80 후반이라서 80kg라고 합시다. 70에서 80이라고 합시다. 그럼 화물 뭐 수화물 맡기는 거를 그냥 5 0 k g 정도까지 쳐서 1 2 0 k g 정도로 잡아요. 네. 한 1인당 좌석을 1 2 0 k g 정도로 잡아요. 근데 그1 2 0 k g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밑에 하부에 또 하중이 있습니다. 그게 벨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다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기를 1 2 0 k g 정도로 그 기본적으로 산정해서 그 운항, 운항을 하는데 성능을 지금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50kg에 해당되는 수화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인 남성의 70, 80에다가 수화물을 최대로 실었을 때 50kg 정도까지. 근데 그 50kg를 어디다 실냐? 가벼운 거 갖고 타죠. 근데 무거운 거는 밑 부분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객기 밑부분에 벨리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그걸 이용한 화물을 하는 것이 벨리카고예요. 근데 그게 비행 여객기 전체 부분의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럼 그 4분의 1 부분에는 뭐를 넣을 수 있는가? 농산물이나 의류밖에 못 넣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BDI에 관련된 벌, 발, 그 벌, 발틱 운임지수에 관련된 벌크선이 실고 다니는 농산물. 그니까 뭐 그런 건 작잖아요. 옥수수나 쌀이나 뭐, 어, 조나 이런 것들은 작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시키면 작아져요. 그래서 여객기, 기존에 다니는 여객기 중에 놀고 있는 것들이죠. 여, 지금 여객기가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여객기가 놀고 있는데 그 벨리 부분을 이용해서 농산물이나 의류는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농산물이나 의류를 날리더라도 그 4분의 1밖에 활용을, 활용을 못하니까 나머지는 좌석이 있는 상태로 날라가는 거죠. 지금 대한항공의 주력, 주력 항공기가 B747에서 B777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B747이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했었고 B777로 넘어가는데 B777이 뭐. 약간 엔진에 문제가 몇개 있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뭐그 지침도 내려고 오 했었잖아요 B777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어버스 에어 그러니까 A3 에어버스사 프랑스 에어버스사 A380 아니면 보잉사의 B747이 주력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에이, 에어버스도 A380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고 이 보잉사도 B747에서 777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엔진에 약간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농산물이나 의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그 여객기에 그, 만약에 좌석을 떼어내면 더 많이 할수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어느 시점에 지금 됐냐면,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작년 9월에 그거를 허가해 줬어요. 보잉 B777 기종 여객기 열대 중에 화물기로 개조하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잉사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이냐면 보잉사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보잉사의 기술 감독을 받은 거예요. 보잉사가 와서 이거 여객기에이 좌석을 다 뜯어내고 화물기로 개조했을 때 안전할 것 같다. 그게 그 얘기가 나와 나왔고 그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해서 9월달에 최초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밸리 부분에는 농산물이랑 의류만 실을 수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공간이 커지니까. 아까 말했던 성인 70, 80kg 그 성인이 탈수 있는 그 여객기 좌석까지 다 뜯어낸 거예요. 그니까 앞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좌석을 다 뜯어낸 거죠. 그럼 거기다 뭐 실을 수 있겠어요, 이제? 부피가 큰걸 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그때. 네. 그 이제 냉장고랑 TV를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 9월 달부터 거기가 일어난, 9월 달이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작년 9월 달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게 커다란 변곡점이었던 거죠. 그 전에는 여객기가 안 다니니까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그 밑에 벨리를 활용한 그 카고를 이용해서 농산물, 의류를 날르다 날르면서 그렇게 그냥 보리개를 넘고 있다가 냉장고랑 가전제품을 실을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바이오 의약품을 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실을 수 있게 되면 뭐가 틀리냐면 농산물이나 의류보다는 가전제품이 마진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SCFI가 계속 고공권을 행하고 있고, 고공권을 가고 있어서 이 돈을 내면 되는데, 4550달러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도, 내도 지금 가지를 않는데, 배가. 배가 가지라니까 거기 있는 가전제품을 비행기에다 실을 수 있게 되니까, 비행기로 다간 거죠. 비행기로 다 가서, TSC인덱스라고 불리우는 그 지표가 또 있어요. TSC인덱스는 항공화물 운임지수라고, 그거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건데, 홍콩에서 주로 북미로 출발하는 거. 북미나 유럽으로 출발하는 홍콩 발 북미 행, 그리고 홍콩 발 유럽 행, TSC 인덱스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 지금 배로 가는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더라도 실을 수가 없었,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하늘길로 간 거죠. 하늘길로 갔는데, 그동안 농산물 의류밖에 못 실어서 못 가고 있었던 거를 9월 달 기점으로 화물기로 개조를 하면서 일로 싹다 쏠린 거예요. 지난해 보잉 B777 기종 여객기 10대를 화물기로 개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리고 아시안항공은 에어버스 사건을 쓰고 있어요. A350900 이 여객기를 4대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가전제품을 실을 수 있게 되니까 농산물 의류를 실을 때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고 그리고 TSC 항공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왜냐하면 백값 백길의 그 운임지수가 올라가는데 못하니까 비행기 쪽으로 다 쏠리니까 비행기 운임지수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실고 가는 제품의 마진도 많이 났고 운임지수 자체도 고공행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떤 이것부터 얘기하 줘.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8월달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월부터 여기도 나오죠.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잉 747이 등장하잖아요. 보잉 747이 그 동안의 주력기였단 말이에요. 보잉 747 화물기로만 50만 대 분량을 날랐다. 한 줄로 주차하면 뭐 지구 한 바퀴다 이렇게 나오는데 20년 만에 항공 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하는 이,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거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5천만 원톤 달성을 이번 연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성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새로운 그게 됐다.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신성제품, 생동물들이 새로운 화물 수요 창출이 되어서 항공업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마진이 많이 남아서 농산물 의류 나를 때보다 좋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백신까지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은 뭐까지 나왔죠? 요소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화물은 계속 좋은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요소수 대란에 대한 것을 팝업으로 다띄워놨어요 요소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소수도 지금 이제 빨리 수급이 없안 되니까 수급이 충족이 안 되니까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에 빈 화물기 여객기 없냐고 물어봤는데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은 우리 없 우리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여, 빈 여객기 마저 화물기로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 나르고 있는데 부족해 죽겠는데 항공화물 운임비수는 치솟고 있는데 요소수까지 날리라고요? 우린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어요 하고 내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공생관계인데,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나 국토교통부 정부는 같이 공생관계잖아요. 어려울,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될때뭐 이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이럴 때안 도와준다 그럼 밉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래도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 소수를 만약 날릴 수 있는 비행기가 만약 있다면 화물기가 만약 남는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 만약에 요 소수를 그 화물기로 날린다고 하면은 항공 화물 운율이 있으면 더 치솟아버리죠. 지금도 가전제품을 날리기가 부족한데 0길이 막혀서 하늘길로 다 몰려서 그쪽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요소수까지 날리라고 한다? 지금 날릴 화물기가 없어요 화물기도 없고 그러니까 화물기는 기존에 처음부터 화물기고 화물기는 처음부터 그 창문이 없어요 우리 여객기에 창문 붙어 있죠 창문이 붙어 있는데 화물기는 처음부터 창문이 없어요 근데 여객기는 처음에 화물, 창문이 있어요. 사람이 타서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개조한 건 창문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창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객기로 화물기로 개조한 것도 지금 그걸 짐을 나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존 화물기는 다 쓰고 있고 이미. 네. 근데 그래서 화물기가 오래 가는 부분도 있어요. 창문이 많다 보면 거의 금속 물질이 붙어서 금방 노후화 되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화물기가 수명이 긴 거는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항공 종합 포털에 들어가면 airportal.go.kr입니다. 여기서 1년치를 검색을 했어요. 1년치를 검색을 해서 여객을 뽑아냈거든요. 여기서 여객만 따로 뽑아낼 수 있고 화물만 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여객을 따로 뽑아냈는데 1년 동안 여객을 가장 많이 실어 나는 항공사는 누구냐?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에요. 네. 제주항공이고 2위는 진에어예요. 물론 대한항공의 자회사죠. 자,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여객을 가장 많이 뽑아 냈습니다. 그다음에 3위가 누구냐? 대한항공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실적은 누가, 좋을, 실적은 누가 적자가 나고 누가 흑자가 났을까요? 제주항공은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네. 진에어도 대규모 적자가 났고요. 대한항공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5분기 연속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물로 바꿔 보죠. 화물로 바꿔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화물로 바꿔서 그래프 보기를 해볼게요. 봐봐요. 아예 없어요. 뭐가 없냐? 데, 저기 진네어랑 지금 제주항공은 화물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네. 거의 그래프가 없,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제주항공 진네어는 보이질 않아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이 길죠. 제주항공이 지금. 기껏해야 아무, 암, 아무리 많이 가야 지금 괌까지 팠을 거예요, 괌까지. 왜냐면 LCC는 멀리 가지 못해요. 네. 그나마 멀리 가는 게괌 정도 간 거예요, 5시간 정도. 거기서 더 멀리 14시간, 15시간은 LCC가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다 일본이나 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노선이지. 근데 그 멀리 가는 여객기를 개조한 대한항공은 화물을 이렇게 많이 실어날랐거든요. 이, 이쪽은 외향사고, 이 대한항공, 아시안항공이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실어날라서, 제주항공이나 뭐 지금 LCC는 거의 실어나지 못했어요. 그래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여객을 많이 실어날라서 1년 동안 1위를 해봐야 영업 적자구나, 지금. 그럼 뭘로 흑자를 냈냐? 화물을 실어날라야 지금 흑자인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화물을 이만큼 실어날린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달에 그 승인해준 그 결과, 거기서 변곡점이 일어난 거죠. 기존의 벨리를 여객기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25%밖에 못 실었던 벨리카고에서 여객기를 아예 화물기로 그 전환해 가지고 거의 기체의 80%에다가 가전 제품을 실을 수 있는 이 부분 그 정책적 뒷받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LCC는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죠. 항공기 항공기도 그만큼 보유하고 있지 못했었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대규모 흑자가 났고 지금 그 LC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객을 저렇게 많이 실어놔도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지금 한동안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백길이 완전히 막혀서 아예 실어 날릴 수가 없는 부분이 가전 제품이 다 이쪽으로 왔고 거기다 요소수 대란까지 일어나서 국토교통부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에서 빼줄 수 없는 화물기 있냐, 여객기 개조한 화물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 물류 대란이 지금 비행기 길로 다 몰릴 가능성이 커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이 대형 대형 지금 항공사의 실적이 l c c 의 실적을 누르는 것이 몇 분기 정도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이 물류 대란이 오히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게는 호재로 뭐 작용을 했었군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내후년이죠. 2023년까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통합의 효과 어느 정도로 날까요? 네, 일단 뭐, 대한항공 브랜드만 남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 저는 아시아나항공 유니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그두 유니폼을 좀, 어떻게 좀, 같이 사용할 수 없을까. 왜냐면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은 베이지색이고, 한쪽은 스카이색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데, 뭐, 그 굿즈를 사놔야 되나, 없어질까봐. 아시아나 굿즈를 <laughs> 네. 사놔야 되나, 미리. 그런 생각도 하는데, 2020년, 23년까지 인수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독립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2년 동안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 굿즈를 열심히 사놓으세요. 나중에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팔게. 그래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모두 통합해서 외국사 경쟁하는 통합 LCC를 하겠다. 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밑에 있는 LCC들이죠.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역의 합산 점유율이 42%가 되고 화물 점유율은 63%가 돼요. 그리고 양사 LCC는 더 심한데 LCC 통합 여객이 66.5고 화물이 81.9예요. 그래서 국제선 여객을 합산하면 점유율이 56% 화물 점유율이 89.6까지 올라가고 이 양사 LCC를 포함하면 점유율이 여객이 73%가 됩니다. 화물이 93.4 거의 네. LCC는 거의 점령을 한다고 봐야겠죠. LCC는 다 거의 점령형 상태고 대한아시아나도 그렇고 완전 그냥 거의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이제 다 월트 디즈니 거거든요 전부 다 20세기 폭스 픽사 다 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비행기를 타면 그냥 다 대한항공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돼 버리는 거고 항공기 규모가 일단 164대에서 245대로 증가합니다 대한아시아나를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벨리카고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까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놀고 있는 여객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항공은 놀고 있는 여객기를 개조 승인을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보잉사에서 의견을 내놔서 바꿀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여객기로 화물기로 뜯어 고쳤잖아요? 좌석을 다 뜯어 고치고 거의 전기 배선을 싹다간 다음에 밑에 플래카드라고싹다 깔고 그 위에다가 가전제품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됐는데 지금 그걸 진행 안 하는 전 세계에 많은 여객기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LCC들의 여객기가.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트래블 버블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전 세계가 이제 그뭐 코로나 백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들어가지고 부스터샷을 맞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쉬고 있던 여행기가 하늘로 다 날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다 날아오려면 기존 여객기의 25%를 차지하고 있던 그 하부에 있는 벨리 부분 거기에 화물을 실,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대한항공이 싣고 있는 그 공급량보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은 TSC 인덱스가 늘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때 되면 백길도 어느 정도 정체가 풀려서 밀렸던 컨테이너 선박들이 배로 날리, 날리, 날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TSG 인덱스는 하락을 하고 대한항공이 이제 이렇게 뭐 요소 대란이다 해서 그려면도 빼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하던 게 여유가 생겨버리면. 그럼 이제 운임 비수도 하락을 하고 화물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1 0 0로도 빠지고 그럼 실적이 안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밑에 뭐가 있냐? LCC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객이 여객이 많아지게 되면 LCC들은 이제 여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죠? 제주항공이 1년 동안 여객 1위를 찍어도 대규모 영업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여, 여객이 풀려야 돼요. 여객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풀리면 이제 대한항공이 만약에 화물운임 쪽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LCC 자체 자사 LCC를 갖고 있는 그쪽에 여객이 엄청나게 부응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이 또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 운송 수요가 그렇게 확 줄어들 것인가? 그렇게 줄어들 것인가? 아까 아까 얘기 들었듯이 요소수 대란도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이다 무슨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어요. 그 전에 실고 날려던 농산물 의류에서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이나 백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지금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화물 수요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T.S. c 인덱스가 급락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라 합병 이슈랑 LCC 부분에서 여객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이 더 크다면 이 부분이 분명 상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확률보다는 몇 분기 더 진행될 확률이 높고 자체적으로. 지금 무슨 트래블 버블이다 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게 싱가포르에서 저번에 보여 드렸죠. 싱가포르에서 15명 정도가 왔어요. 15명이요. 네. 150명이 아니고요. 15명 정도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구 동성로에 가서 지금 22일인가 23일인가 그때니까 지금일 거예요. 동성로에 가서 지금 떡볶이 먹고 있어요. 15명. 네. 그러니까 그 트래블 버블이 그 정도란 말이죠, 지금. 15명 이러서 이 정도. 1,5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화물기 수요가 계속 국권 할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줄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은 굉장히 그날아 오를 일만 남았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